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요즘 저는 양쪽 발등에 뼈가 튀어나오고 볼록해졌습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신발 신고 걸으려고 하면 발등이 욱신 화끈거리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우리 여기가 손등이잖아요. 네. 발도 발등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가 이렇게 볼록 위로 올라온 거예요. 네. 발등이 그렇죠.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걸을 때 발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구부러지면서요. 네. 발등이 이렇게 움직여 리드미컬하게 그렇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구부러져야 되는데 발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을 이렇게 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차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신발 신고 걸으려고 하면 발등이 욱신 화끈거린다. 그 부분이 류마티스 염증이 있다 보니까 발등 뼈에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발등 뼈가 튀어나온 분들, 볼록해 주신 분들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렇게 발등 뼈로 류마티스가 튀어나온 분들은 류마티스가 강도가 강하다. 아, 그래요? 네. 발등 뼈가 튀어나온 분들은 류마티스 강도가 강하다. 치료기간도 한방 치료하더라도 오래 걸린 분들이고 항체나 인자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방법이 발 쪽으로 심장에서 순환을 잘 펌핑 작용을 일으켜서 네. 발등, 발가락까지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아. 돼요. 그러면 족욕이 일단 제일 도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면 양말입니다. 수면 양말. 발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겠네요. 그렇죠. 발을 수면 양말 신고 발등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면은 그 주변 조직으로 순환이 되니까 붓기에 좀 도움이 되고 붓기가 내려야지만 걸을 때 욱신 화끈거리는 느낌이 줄죠. 그러니까 수면 양말도 신으시고 네. 족욕도 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반신욕도 매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바지, 손바지 같은 거, 털바지 하체를 완전히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고 잠을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